안녕하세요. 인디고 레이싱 팀의 서주원입니다. 네, 현재 저는 드랑팡 GT 시리즈 아시아에 출전 중이고요. 그리고 저번 경기 3위로 한국팀 최초로 마감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이접기 하면서 무도를 진행할 건데 앞서서 해보셨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종이접기 중 이렇게 어려운 거 처음 봤어요. 자동차를 잘 타시는데 자동차를 잘 만드실 수 있나 하고 한번 그렇게 아, 잠깐 네네. 시도를 해본 건데 네.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할수 저희도 있을 것 좀 같아요, 근데. 종이 고르셔도 됩니다. 금 색깔. 뭔가 금메달인 것 같아요, 제가. 다음 경기 금메달 따려고. 좀 소름이 많이 돋았어요. 근데 사실 3위는 포디움이긴 한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낮은 순위의 포디움이라서 다음 경기나 좀 미래에는 우승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포디움 피니시가 이번 연도에는 첫 목표였는데 그걸 달성했으니까 저희 클래스 1위를 한 번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실 것인지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 번만요. 이거 두개 같이 하기 너무 어렵네요. 일단 해볼게요. 이 목표를 지향하는 게 물론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제 무대에 첫 도전을 시작을 했으니까, 가장 높은 카테고리의 시합도 이제 나가보면서 인디고 레이싱 팀의 일원으로서 좀 팀을 빛내보고 싶어요. 또 막상 스타트를 하면 그만큼 그 힘든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희열감 때문에 레이싱을 사실 그만둘 수도 없고, 무엇보다 아직까지 네, 그제 퍼포먼스의 한계를 좀더그 부딪혀보는 계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하고 싶어요. 사실 저한테는 다른 사람은 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아주 좀집 같은 팀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정말 애기라면 지금도 애기지만 애기 때부터 이 팀에서 몸 담아왔었고 그리고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발판을 만들어준 팀도 이 팀이기 때문에 인디고 레이싱 팀과 개인적으로 끝까지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드라이버를 그만둔다면, 물론 이게 운동, 이것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제가 평생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때는 해보고 싶은 거는 사실 요리 쪽이에요.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셰프가 좀 돼보고 싶어요. 이 색종이 보니까 막 대답이 생각이 안 나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음식 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식당이 없고요. 그냥 제가 오픈하면 제 레스토랑에 오셔서 한식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한식을 재해석하는 차원에서 좀 많은 그 국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런 것도 한식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한식이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인터뷰하면서 이거를 보면 또 생각이 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인터뷰 대답이 생각이 안 나고요. 인터뷰 대답을 하면 이 생각이 안 나요. 제 자신을요. 잠깐만요. 반대됐다. 제 자신을요. 제육볶음이랑 불고기,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리고 사실 양식을 잘 못해요. 한식을 좀 잘하는데 저는 조미료를 절대 안 씁니다. 조미료 대신에 천연 과일이나
야채를 갈아서 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훨씬 건강에 좋고, 훨씬 더그 감칠맛도 조미료보다 되게 많이 나요. 너무 뻔뻔해요. 저 인디고 레이싱 팀을 계속해서 좀 응원을 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팀 모든 선수와 그팀 스태프분들이 좀 힘을 낼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